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라 되게 낯간지럽다. 무대나 노래로 도움을 많이 주는 성훈이, 나보다 더 동생들 잘 챙겨주는 민현이, 항상 유쾌한 재한이, 101의 사랑둥이 대휘, 착하고 형들 좋아하는 관륜이, 노래, 춤, 연기에는 다 잘하는 성훈, 101의 자랑스러운 센터 다니엘,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은 지훈이, 항상 지치지 않고 밝은 우진이, 잘생기고 항상 노력하는 진영이. 이런 멤버들을 만난 건 나한테 정말 제일 큰 행운인 것 같아. 많이 부족한 리더인데도 내 말 잘 따라주고 들어줘서 고마워. 너희들이 나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야.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평생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감사. 안녕 멤버들,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라 되게 낯간지럽다. 무대나 노래로 도움을 많이 주는 성훈이, 나보다 더 동생들 잘 챙겨주는 민현이, 항상 유쾌한 재한이, 101의 사랑둥이 대휘, 착하고 형들 좋아하는 관린이, 노래, 춤, 연기, 예능 다 잘하는 성우, 101의 자랑스러운 센터 다니엘,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은 지훈이, 항상 지치지 않고 밝은 우진이, 잘생기고 항상 노력하는 진영이. 이런 멤버들을 만난 건 나한테 정말 제일 큰 행운인 것 같아. 많이 부족한 리더인데도 내 말 잘 따라주고 들어줘서 고마워. 너희들이 나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야.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평생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.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잖아.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해. 한명 한명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진심으로 고맙고 마음 깊이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. 나만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101을 이끌어 볼게. 고마워 101. 아니 저 BGM이 너무 슬퍼요. 박규서씨가 뭔가 두 분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. 진심이 너무 민망하네요. 진심이 느껴졌나요? 정말로 그래요. 한순간의 작은 약속들은 너냐. 이제 말해 내게 baby. You tell me how to feel. 1, 2, 3, and 4. 네 옆에 딴 놈들이 거슬러.